Bonjour et bienvenue sur mon YouTube OneSpanFrench.com.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댓글로 배우는 프랑스어라는 코너를 제가 생각하고 나서 아 진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인데 어떤 영상 보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하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 진짜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공감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된 채널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어로 된 이렇게 채널에도 거기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아 진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가끔 이렇게 땡 하고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우리 그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코너가 바로 댓글로 배우는 프랑스어인데요.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뒤져보고 하니까 아직 이런 컨텐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On y va! , 제가 처음 다룰 그런 댓글은 바로 로한 가시아라는 분의 유튜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한국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서울에 사시는 것 같고요. 이분 영상 중에 Parler français aux Coréens, 한국인에게 프랑스어로 말 걸기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프랑스어로 갑자기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제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다루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달린 댓글이 대부분 프랑스인들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댓글이 많아서 저도 이 컨텐츠 보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댓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Les Coréens qui parlent français, je trouve ça trop chou. Les Coréens qui parlent français 라고 얘기하면 프랑스어로 말하는 한국인들. 여기서 끼는 영어의 후처럼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Je trouve ça trop chou. 이때 trouve는 원래는 찾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어의 find처럼 어떻게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말하는 한국인들 말이야. 나는 그거 정말 슈라고 생각해. 슈가 원래는 양배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프랑스어에는 특이한 그런 애칭들이 있는데 본인의 애인을 부르거나 자신 애인을 부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슈, 몽슈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여운 구어에서 주로 이제 슈를 민용 대신에 이렇게 귀여운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문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Regarde le chat. 저기 고양이 봐봐. Il est trop chou. 너무 귀엽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Quelle gentillesse et quelle patience. On a vraiment des leçons à prendre. En France, on est bien moins serviable et accueillant. Quelle gentillesse. 자, 이걸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What a kindnes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영어에서도 what을 사용해서 우리가 감탄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프랑스어에서도 마찬가지로 quel을 사용해서 감탄문을 만드는데 진짜 대단한 친절이다. gentillesse라고 얘기하면 친절함이라는 뜻이거든요. et quelle patience. patience는 인내심. 아, 진짜 대단한 인내심이야. on a vraiment des leçons. 우리는 진짜 교훈이 있어. apprendre. 배워야 돼. 교훈이 있어. en France, on est bien moins. 그럼 훨씬 덜. 이란 뜻이거든요. serviable 하면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고 accueillant 그러면 상냥한 이란 뜻이니까 프랑스에서는 우리는 훨씬 덜 도움을 주고 상냥한데 말이야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 다음 댓글을 볼게요. Mais c'est incroyable. Ils parlent tous un minimum d'anglais. Je viens d'arriver au Japon et le niveau d'anglais est proche de zéro là-bas. Mais c'est incroyable. 그런데 말이야, incroyable, 믿기지 않는다. Ils parlent tous un minimum d'anglais. 적어도 영어를 모두 다 말을 하네.
Je viens d'arriver. 이때 venir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쓰면 방금 뭐뭐 했다라는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방금 전에 au Japon, 일본에 도착했는데 말이야. Le niveau d'anglais. 이때 niveau는 영어로는 level에 해당되는 수준이란 뜻이에요. 영어 수준이 포슈. 포슈라고 하면 어디에 가까운 그런 뜻이거든요. 포슈즈 제로 라바. 자, 거기는 영어 수준이 제로에 가까워, 영에 가까워. 그렇게 차이가 나나 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자, 이번 댓글은 너무 귀여워요. Le enchanté et comment allez-vous? À 8 minutes, c'est Scott Mathieu. Enchanté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죠. 반갑습니다. 이런 뜻인데 Enchanté라는 말하고 잘 지내요? Comment allez-vous?라고 이렇게 인사했을 때 1분 6초 장면에서 그렇게 말했던 인사가 마뒤에 나를 죽였어. 진짜 죽였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감동을 크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아 진짜 예뻐 죽겠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도 이렇게 죽였다라는 말이 진짜 좋은 거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이번 댓글은 Ils sont si polis, si gentils, si mignons. 자, 이렇게 형용사 앞에 si를 쓰면 약간 강조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야 정말 예의 바르고 si gentils. 정말 친절하고 너무 귀여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귀엽게 보이나 봐요. 자, 그 다음 댓글 볼게요. C'est dingue. Comment tous ils s'arrêtent et essayent de te répondre même s'ils parlent pas du tout la même langue, pas la même chose qu'en France. 자,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현한 거는 이 댓글에서 문법적으로 틀렸던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말로 이렇게 채팅하거나 글 남길 때 문법적으로 틀리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단점보다는 뭐 새로운 표현을 많이 알게 돼서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c'est dingue. dingue라고 이야기하면 미친, 그러니까 영어의 crazy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그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어떻게 그만 투스 일사게 다 멈춰 하지? 드드 해봉드 너에게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지? 맴시라고 얘기하면 뭐뭐일지라도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의 even if랑 비슷해요. 맴슬 바흐 빠디투 라 맴랑 똑같은 언어를 전혀 말하지 못함에도 어떻게 멈춰가지고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지? 빨라 맴슈스강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전혀 다른데 말이야. 자, 또 다른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 niveau d'anglais en France, c'est pas le même, c'est abusé. Il parle vachement bien l'anglais comparé à ce qu'on nous apprend à l'école en France. Le niveau, 아까 나왔던 단어죠. 영어의 수준이 프랑스에서는 c'est pas le même, 똑같지가 않아. C'est abusé. 자, 이건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인데요. 원래 abusé는 남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c'est abusé, 너무 남용되었다. 직역하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너무하다, 지나치다. 또 어떤 경우에는 no kidding, 놀리지 마. 그런 뜻으로도 쓰여요. Il parle vachement bien l'anglais. 이때 vachement은 원래 vache라고 이야기하면 암소를 얘기하는데 구어에서 vachement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어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상에나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잘해. Comparé à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Ce qu'on nous apprend à l'école en France. 프랑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에 비해서 너무 영어를 그들은 너무 잘한다라고 우리 한국인들을 또 칭찬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댓글이에요. Oh, les Coréens sont tellement mignons. Ils sont adorables. Ils ne perdent pas patience. Ils sont juste adorables. 그냥 너무 칭찬이 세게요. 한국인들은 말이야, tellement, 매우 굉장히 귀여워. 여기에서는 댓글에선 뗄이라고 쓰였는데 이게 말하는 습관인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부사 정확하게 뗄망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너무 귀여워. Ils sont adorables. 너무 사랑스럽고 Ils ne perdent pas patience. 절대 patience 인내심을 절대 잃지 않아. Ils sont juste adorables. 너무 귀엽다니까. 한국인들을 이렇게 좋게 바라봐 주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에 나온 영상의 댓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어를 공부해 봤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Au revoir.